해운대 해수욕장이 50주년을 맞이합니다.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금 보시면 두 배나 넓어졌거든요. 그만큼 저희 모래축제도 역대 최대의 규모로 준비를 했습니다.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라든지 10m 높이의 모래 언덕에서 내려오는 샌드보드, 또 모래 미로 속에서 요리조리 이제 출구를 찾아서 떠나는 샌드 미로가 있고요. 모래 수족관이라든지 모래 정원, 그리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모래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국의 전래동화라고 그러는, 역시 저는 이 별주부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. 지금 11일째인데 아마 저기 내일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